자, 오늘은 뱀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여러분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진짜 별거 없는데 이렇게 따로 찍기도 약간 좀 민망할 정도이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찍어봅니다. 일단 이게 한 이틀 된 거거든요. 얘네를 안 열어본 지 이틀 됐으면은 한 이렇게 습기가 차요, 여기에. 여기랑 이렇게 봐봐. 여기 막 이렇게 습기가 찬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닦아줘요. 이런 거를 닦아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 계속 놔두면은 여기 계속 이렇게 습기가 차잖아요. 그럼 여기 막 물방울이 맺히면서 알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습기가 막 차오르면은 곰팡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뱀알도 이렇게 하고 레게알도 이렇게 하고 크레알도 이렇게 하고 모든 알을 이렇게 습기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거를 어디 내가 나갔다 오거나 나갔다 와서 좀 며칠 길게 안 보거나 뭐 귀찮다고 안 보고 하루라도 조금 냅두면은 진짜 이렇게 뚜껑을 여는 순간 습기가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닦아줘요. 한 이틀에 한 번씩? 그리고 애들이 나올 때가 되면은 또 습기가 더 많이 차는 것 같아. 얘도 찌그러지고 있어. 얘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올 거거든요. 예정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점점 찌그러지고 있어. 그치? 얘는 좀안 찌그러들었다? 이런 식으로 닦아줍니다. 근데 있잖아, 봐봐. 이 통은 제가 습도를 진짜 완벽하게 맞춘 건지 습기가 안차 이렇게 방울방울. 근데 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를 통을 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오빠가 하나도 안 했는데 얘는 딱 어떻게 제가 완전 완벽하게 습도를 맞췄나 봐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잘 맞춘다는 거야? 너는 하나도 안 했잖아, 여기. 배에다 펀치를 날리다니. 물방울 떨어질까봐 야, 얘는 알이 왜 이렇게 쪼글탱망탱하냐? 근데 얘네도 나올 때가 거의 다 됐잖아. 2주 남았잖아. 아, 이것도 얼마 안 카메라 남았구나. 앵글을 좀 그래. 빠르자고. 이것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응. 몰랐는데. 그냥 근데 벌써 이렇게 됐어. 근데 약간 알을 표면 자체가 눈곱해서 그러지 뭐.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다. 배말만 신경 쓰지 말고 레게알 좀 신경 써주실래요? 이거 하고 레게알도 해줄게. 여기 이런 데를 다 닦아줘야 돼. 알에 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저 알은 진짜 습기가 하나도 안 차지? 진짜 레알 잘못 찼나 봐. 이렇게 닦는 거 진짜 별거 없는데 이걸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알이 습기가 막 방울방울 맺혀서 썩어 문드러지겠죠? 알 표면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썩으니까. 아무튼 뱀알은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제가 이거 알통 만드는 거는 크림이 산란했을 때 보여드려서 그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에 걸어드릴게요, 그거를. 진짜 별거 없죠? 근데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레게알. 혹시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좀 어제 넣은 알이라서 습기가 안 찼는데? 똑같아요, 레게알도. 이렇게 거의 안 찼는데 얘네 근데 이렇게 열어보면 좀 차긴 했구나. 이런 거를 닦아줘야 돼, 이렇게. 진짜 이게 다예요. 너무 너무 민망하죠? 이거를 너무 습해지지 않게. 이게 다입니다. 끝. 바이바이. 아니, 바이바이 아니야. 바이바이.